안녕하세요. 박이사 외근생활의 박이사입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오늘 일산으로 외근 나가다가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하고 있는 한식 뷔페, 두원집 한식 퓨전 뷔페로 찾아왔습니다. 여기 주변에 DMC 쪽에 새로 엄청난 공사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어마어마할 정도로 엄청 넓고 주차장도 상당히 넓어요. 거기다가 가격은 또 심지어 7,000원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7,000원에 요즘 한끼 먹기엔 너무 괜찮은 곳이죠. 좀 점심시간 지난 시간이라서 별로 그렇게 사람 없었고, 자, 밥두 종류입니다. 백미 있고, 반찬이 여기는 약간 빨간 반찬들이 많았어요. 김치, 석박지, 오뎅볶음, 뭐 해조류 볶음이랑 배추, 그 다음에 해조류 있었고, 아, 메인 메뉴로는 두부조림 있었어요. 두부조림. 두부 무조림. 아주 그냥 지원했고요. 다음에 닭갈비가 있었습니다. 닭갈비는 옛날에 저희 급식 먹을 때 먹었던 그런 닭갈비인데, 군대에 있을 때 먹었던 닭갈비 맛도 나고, 약간 아주 간이 센 닭갈비였고, 알감자, 깻잎, 그리고 콩나물 김치국이 있었고, 라면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면도 있었고요. 콩나물 김치국이 특히 너무 얼큰했어요. 알감자도 여기는 대체적으로 다 간이 좀센 편이었습니다. 왜냐면 공사하는 분들이 오셔서 드시기에는 정말 좀 세고, 간 좋은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쎘고, 매일매일 반찬이 바뀐다 그러고, 라면도 무한리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매일매일 바뀌는 메뉴이기 때문에 언제든 가서 드셔도 그 메뉴가 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메인 메뉴는 매일 바뀌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서 드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7,000원. 일산이나 고양시 가시다가 한번 들려서 오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이사의 외근생활이었습니다.